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호 교수입니다. 신대원에서의 모든 나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기독교 윤리의 역사적 개관입니다. 수천 년 기독교 윤리의 역사를 20여 분의 시간 동안 살펴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 윤리 역사에 큰 자국을 남긴 신학자 혹은 신학 전통을 살핌을 통해서 어떤 큰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작은아마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전 신학에서는요, 어거스틴, 아퀴나스, 종교개혁, 루터, 칼뱅이죠. 그리고 평화교회 전통을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 신학에서는 라인홀드 니버, 알브레이트 리츠, 존 하워드 요더, 그리고 맥스 스테카우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거스틴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관건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였죠. 그의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질서 있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른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이죠. 바른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바른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른 사랑은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또 어떤 존재보다도 더 먼저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관성 속에서 나를 또 타자를 또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른 사랑의 질서다 하는 것이죠. 그의 사랑의 윤리에서 이 사랑의 정치 사회적 함의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그 당대 교인들을 향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공고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참된 사랑이란 건 뭐죠? 어거스틴에 따르면 타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공적 영역, 세속 영역 안에서도 그 사랑으로 살아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 참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공적 공동체에게 또 공적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랑의 삶을 권면한 어거스틴의 가르침, 그것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사회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그 어거스틴 이후에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윤리에 중요한 어떤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톨릭과 개신교,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지요. 어거스틴 이후에 가톨릭 신학 쪽을 본다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신학자는 아퀴나스이지요. 아퀴나스는 이 가톨릭 신학을 생각할 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이 쓴 주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숨마 테올로기의 신학 대전. 아퀴나스가 없다면 가톨릭 신학이 있을 수 있을까? 아퀴나스가 없다면 가톨릭 신학이 무너진다고 해도 저는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학자가 아퀴나스, 가톨릭 신학이에요. 중요한 신학자가 아퀴나스지요. 아퀴나스의 윤리, 아퀴나스가 기초를 놓은 가톨릭의 윤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설명한다면, 저는 전혀 주저함 없이 자연법 윤리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법 윤리. 자연법 윤리가 뭘까요? 자연법이 먼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연법, 자연의 법이지요. 네.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 이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는데요. 이 자연을 들여다보면, 인간 본성을 들여다보면 어떤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그 질서를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옳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법 윤리의 핵심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자연 안에 있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질서는 창조 질서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심겨주신 그 질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자연법적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옳고 좋다라는 생각, 사상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자연법 윤리입니다. 아퀴나스에게 자연법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아마 아퀴나스가 이렇게 자연법을 제1번으로 정의할 겁니다. 자연법이란 영원법에 참여예요. 영원법에 참여. 영어로는 participation in the eternal law. 이렇게 되죠.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영원법은 뭘까요? 영원법은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풀어본다면 영원법이란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향한, 전체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영원법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은 영원법의 참여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 영원법의 부분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partake. 영원법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원법은 자연법의 궁극적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규범적 이상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목적론적 지향이 있어요. 자연법은요, 끊임없이 영원법을 향해서 움직여요. 달리 표현하면, 자연법은 영원법을 닮으려 해요. 영원법은 자연법의 궁극적 기준이 됩니다. 자연법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영원법의 구현,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실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혹은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아퀴나스의 생각입니다. 아퀴나스는요, 이 둘을 자꾸 연결하려고 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해요. 종합하려고 합니다. 자연법과 영원법, 이성과 은총, 자연과 초자연, 성과 속,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종합하려고 하는, 하나로 보려고 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의도된 기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둘을 하나로 보려고 하는, 일체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상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의 원리는 영원법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성에 있습니다. 은총에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이번에는 개신교 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까요? 개신교 쪽으로 내려와 본다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신학 전통 종교개혁이죠. 루트와 칼뱅, 칼뱅과 루터. 우리 전통입니다. 우리 전통이죠. 이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루터 칼뱅, 칼뱅 루터의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 가르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깔뱅에 따르면 칭의는 뭐냐면요. 그의 주저지요. 기독교 강요 3권 11장 3절에 깔뱅의 칭의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죄로 고발당한 이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 다름 아닌데, 받은 것에 다름 아닌데 결백이 확정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의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결백을 확정함으로써가 아니라 의의 정가를 통해 우리 죄를 면제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에 대한 칼뱅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이신칭의의 복음이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복음, 칭의의 교리 대단히 중요하죠.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깔뱅의 칭의에 대한 정의는요, 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한 자리에 이 깔뱅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뭐,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 암송해서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런 문제를 내고 싶을 만큼 아주 좋은,
아주 정확한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신칭의의 복음, 칭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깔뱅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칭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랄까요? 용어라고 할까요?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깔뱅이 정의를 한번 보셔요. 아마 여러분 한분한 분마다 생각하시는 바 답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깔뱅이 정의를 통해서 본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깔뱅이 정의가 저는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념에 여러분 좀 주목해 주길 바라는데요. 깔뱅이에 따르면 칭의는 의의 전가라고 하죠. 의의 정가.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죠. 정가는 뭐죠? 옮겨와서 덮는 거예요. 칭의는 뭐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존재를 덮는 겁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너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죠.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점진적 변화의 과정.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자, 칭의와 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루터와 깔뱅은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섬세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루터에 따르면 성화는 칭의의 자동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칭의가 없다면 성화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칭의가 성화가 칭의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칼뱅은 좀 달라요. 칼뱅은 이 칭의와 성화를 구원의 원천적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분된 양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의 원천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일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귐이라는 원천적 구원의 사건, 구원의 원천적 사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분된 두 가지 구원의 결과, 양상이 칭의와 성화이다. 자, 칭의와 성화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신자들의 윤리적 삶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루터에게 기독교인의 삶은요, 반복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칭의를 새롭게 받는, 새롭게 의롭다움 받는 경험의 반복.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을, 설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말이죠. 그에 비하면 깔뱅은 순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개념을 통해서 깔뱅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윤리적 삶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뱅을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주류 기독교 전통을 대표하는 고전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주류 기독교 전통과 나란히 함께 가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온 주류 전통과는 조금 대비적인 그런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이 소종파 정통이라고 보통 하죠. 소종파. 혹은 평화교회 전통. 그러니까 평화교회에 속하는 소종파들이 있죠. 여러분 귀에 익은 소종파 이름들, 뭐 케이커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제세리파라든가 이런 전통들, 이런 이제 소종파 전통을 묶어서 평화교회, 피스 처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종파들을 평화교회로 묶는 이유, 근거는 뭘까요? 이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이분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또 평화의 명령, 그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이분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척도가 되는 거죠.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오라가 아니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라. 이것이 아마 이 평화교회 전통의 교회적 표어가 되지 않을까, 신앙적 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현대신학으로 가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라이너드 니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라이너드 니버의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기독교 현실주의자, 현대의 어거스틴주의자. 자,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해서 니버가 원칙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수님에게서 왔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왔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주목한 말씀은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이분이 사랑의, 철저한 사랑의 윤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철저한 사랑의 윤리라고 명명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윤리에 두 가지 축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직 타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기 희생, 온전한 이타적 자기 희생, 또한 가지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 이두 가지 축, 이두두 가지 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윤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윤리는요, 현실의 삶에서 결코 쉬운 가능성이 아닙니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죄악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면에서 아주 치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현실 속에서 적절하게 또 지혜롭게 구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점을 역설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현실주의자라고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니부를 명명 칭하고 있지요. 현대의 어거스틴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어거스틴주의자라고 했고 나는 어거스틴 전통에서 신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 전통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는 신학적 신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어거스틴 전통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어거스틴 전통이 중시하는 신학적 신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성, 유한함에 대한 예민한 인식. 두 번째,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계를 끊임없이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섭리에 대한 신념이죠. 세 번째는 종말론적 긴장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시거든요. 선, 그시라고 할까요? 자, 그런 선의 성취, 역사적 선의 성취를 통해서 인간,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가 살게 하십니다. 자, 인간이 역사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인간이 역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선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간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적 종말론적 긴장이지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세 가지 신학적 신념을 중시하는 신앙 전통을 어거스틴 전통이라 할수 있고요. 이 전통에서 신학을 하고 있다고 자기 고백한 분이 바로 라이놀드 니버입니다. 자, 전통에 서 있지만 전통에 대한 비평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비평적으로 보는 개신교의 전통을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붙였고요. 니버가. 그리고 자기의 입장은 예언자적 종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언자적 종교의 관점에서 개신교 정통주의를 비평적으로 보는데 특별히 강조해서 이 니버가 비평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신교 정통주의가 인간의 죄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죄인이지만 죄의 영향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니버가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영어로 grace고 2P 이게 언어 유희를 한것 같아요. 은혜란 pardon과 power다. pardon은 뭐죠? 죄 용서입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은혜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은혜는 또 뭐죠? 파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파워, 능력. 은혜는 죄의 용서이자 변화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현대신학자 중에 알브레트 리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주의 신앙의 뿌리죠. 그리고 저는 윤리적 보편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리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 리츠에 따르면 도덕적 연합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도덕적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신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나요? 아니요. 리츠의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비신자들은요,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을 따라 살면 도덕적 연합, 하나님 나라로서의 도덕적 연합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리츠의 생각입니다. 도덕법이 뭐죠? 도덕법의 내용은요,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리츠는요, 사랑을 가지고 신자와 비신자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비신자도 사랑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윤리적 보편주의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리츠과 고전 신학자 아퀴나스와는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퀴나스도 이렇게 성과 속을 자꾸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잖아요. 이성과 은청을 연결하려고 했잖아요. 이걸 종합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리츠과 아퀴나스는 연속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존 하워드 요더입니다. 평화교회 전통을 대표하는 현대신학자. 이 일을 다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소종파 전통, 평화교회 전통을 대표하는 신학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이분이 이런 개념을 얘기하세요. 정경 속에 정경이 있다. 영어로 canon within canon. 정경 속에 정경이 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다. 특별히 십자가의 이 윤리적 의미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온전히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어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요도가 주목하는 건 니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니보와 대단히 가까워요. 아까 두 가지 축, 철저한 사랑의 윤리, 두 가지 축을 기억하시나요? 온전한 이타적 자기희생, 비폭력 무장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구현되는 평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삶이다.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에게 평화만이 대안입니다.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것. 전쟁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은 한 가지. 비폭력, 무저항의 사랑에 근거한 평화. 평화만이 대안이다. 그러니까 유도를 비롯한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강조점, 윤리적 강조점은 여기에 있다. 평화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스택하우스입니다. 공공신학을 대표하는 분이죠. 이 스택하우스를 보고요. 여러분,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죠.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렇게 보니까 스택하우스가 너무 자유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세상, 기독교와 문화 사이의 어떤 접촉점, 공통분모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저렇게 같은 거 공통점 이런 거 찾다 보면 기독교의 고유한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염려를 하면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적 접근이 너무 자유주의적인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택하우스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와 세상, 기독교와 문화 사이,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공통 분모, 공동의 기반을 열심히 찾을까요?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이유, 공공선 때문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공적 목적, 공공선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기 위해 신자와 비신자가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달려나가야 하기 위해 그런 어떤 공통분모, 공통의 기반을 열심히 찾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통의 기반을 열심히 찾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의 고유한 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맥그레스의 염려를,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스택하우스가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스택하우스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공공선을 향해서 신자가 비신자와 힘을 모아서 열심히 달려나가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모든 과정, 공공선을 향한 모든 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스택하우스와 칼뱅이 저는 가깝다고 봐요. 칼뱅이 제네바에서 이루고 싶었던 세상은 어떤 건가요? 교회와 국가, 성가 속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연방을 추구했던 것 아닌가요? 스택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공공선을 향해서 기독교와 또 기독교가 아닌 우리 이 동료 구성원들, 동료 시민들과 협력할 것을 역설한 점에서 저는 칼뱅과 스택하우스의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뱅, 평화교의 전통,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 알브레트 리칠, 존 하워드 요도, 맥스 스택하우스, 고전과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기독교 인류 역사를 크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큰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그런 신학자들과 신학 전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어떤 흐름, 큰 흐름을 살피신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 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 윤리에 속한 과목들 함께 공부하면서 더 이렇게 심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